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2019년도 이후 유럽 직판 체제 이제 구축 4년 만에 램시마에서 시의 점유율이 20%를 돌파했죠. 자, 오늘 이제 주가는 장중 20만 4,500원대까지 윗꼬리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고, 국내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여전히 이제 나스닥은 좀 약세죠. 나스닥은 이제 0.93%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전히 좀 약세입니다. 1.96.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0.2081포인트 정도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4만 언더로 지금 돼 있고, 원달러는 자체는 이제 다음 주에 FOMC 7월 달을 앞두고 있거든요. 9월 달 금리 인하가 90% 넘는 어떤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7월 달 관련되는 FOMC 어떤 흐름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좀 약세 흐름으로, 원화 약세 흐름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오늘은 외국인이 이제 선물 쪽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매수, 기관들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금융 투자, 뭐 투신 연기금이 거래소 중심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양시장에서 3천억 가까이 일단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거래소에서는 오늘도 일단 여전히 매도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반등이 나와서 2727선까지 일단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 흐름이죠. 그래서 800선 언더에 계속 있고, 전체적인 어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비율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개 이상 상승 종목이 좀더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어떤 흐름의 반등이 아니라 종목별로 이제 등락을 하는 어떤 모습이죠. 자, 업종의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 하이닉스가 뭐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일일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2700선 관련되는 부분까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번에 내려왔죠. 2900선 거의 한 200포인트를 2주 상단으로 지금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 윗단으로 좀 올려놨습니다만, 강한 반등은 아직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태깅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자, 종목으로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장중에 81,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또 음봉으로 진행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이제 19만원 밑만에서 이제 반등세가 장중에 19만 4,500원까지 좀 나왔다가 윗꼬리 흐름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뭐 반등이 조금씩 뭐 종목별로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TSE가 가장 좀 크게 지금 좀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이제 후공정 관련되는 부품주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좀 약세 흐름이죠.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그 어닝 쇼크 목표가 하향으로 21만원대까지 지금 뭐 떨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2차 전지 쪽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대형주든 개별주든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되게 보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갭업시키면서 일단 반등세. 자,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가 이제 새벽에 망했던 뉴욕증시 계속 좀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만 당뇨 이제 치료제에서 경구용 쪽 관련되는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이제 급등하면서, 그 경구용 쪽 관련되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뭐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장 초반에 좀 나왔다가 지금 좀 소강 상태고요.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어제 20만 5천원까지 올라갔고, 오늘도 갭업을 시키면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20만 4,500원, 어제 그 고점 부근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좀 20만원대 부근에서 옆으로 지금 일단 가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오늘도 지금 뭐 연기금에서 28억, 투신에서 26억, 수급은 계속 이제 괜찮은 흐름인데, 외국인 쪽에서 일단 매도세로 좀 돌아섰던 부분들. 그래서 장중에 이제 현물 쪽 창구를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존의 공매도인 신한항구 이런 데서는 일단 매도를 셀트리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차트 흐름하고 좀 다른 모습, 5월달, 6월달에는 여기 이제 박스권 상단에 갔을 때 외국인들 매도로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6월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달에는 지금 거래를 양봉해서 계속 형성시켜주면서 어제 드디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후에 지금 일단 태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깅을 한다는 말 자체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 가격을 지지선으로 좀 주가의 어떤 급등 흐름을 내는 모습인데, 월봉상으로 이제 1월 달에 그 음봉의 시가 라인이죠. 20만 3천.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올려주게 되면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추세를 완연하게 이제 돌리는 흐름이죠. 주봉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이 돌아서 굉장히 나름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만 원권을 이제 지지 흐름으로 만들어주면서 수급이 형성되면서 움직여지는지가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드리면,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상공장 관련되는 부분에 그 가동 관련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직판체계 구축 4년 만에 램시마 SC가 점유율 20% 돌파했다. 이건 뭐 계속 나왔던 이제 뭐 기사입니다만, 최근에 수급이 좋으면서 이 관련되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던 부분을 조금씩 이제 해소하는 2분기 실적도 괜찮고 이제 3분기부터 본격되는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 드라이브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램시마 SC가 2021년 뭐 2020년도 말 정도에 이제 뭐 나왔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21%, SC 제형하고 IB 제형까지 합하면 70%가 넘는 정도로 유럽에서는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뭐 이미 오리지널을 압도한 것은 2017년도부터 압도를 해서 지배적인 어떤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펜트라도 이어져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직접 판매된 지 4년 만에 20%를 점유해서 5배 정도, 처음에 4%였으니까요. 자, 10여 년간 공들여온 직판 체계. 사실 이제 뭐 코로나 전부터 직판에 대한 어떤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 유통 판매 수수료였던 부분들이 수익성을 많이 깔아먹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어떤 유통을 하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직판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도 진행을 한다. 그래서 램시마에서는 1분기 유럽에서 21%, 그 램시마하고 아이비정을 합하면 66%니까 굉장히 뭐 지배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 현지 법인이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을 했고, 유럽은 이제 글로벌 의약품이 30% 정도. 미국은 이제 약가가 이제 유럽보다 두배 정도 세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어떤 성공이 가장 일단 중요하고요. 유럽은 이제 공보험 중심이기 때문에 입찰, 결국 가격이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국내에서는 12년, 유럽에서는 13년에 EMA 허가를 받아서 17년에 4년 만에 이제 오리지널을 제껴버렸거든요. 그래서 2020년 말에 이제 직판 체계로 전환해서 지금 4년 차. 그래서 직판을 위해서 유통망 구축, 인력, 인적 네트워크, 여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선두권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유럽에서 이제 직접 판매망을 구축을 완료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이제 직판 체계 개척을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진펜트라를 허가를 신약으로 받고 3월 달에 출시, 이제 4월 달에 PBM 등재까지 하면서 이 블록버스터 기준인 매출 1년에 1조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하고 PBM 쪽에서 메이저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처에서 선호의약품으로 이제 등재를 하고요. 지금 실제 마케팅 차원에서도 서정진 회장이 현장에서 직접 이제 의료진들을 만나서 이걸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외에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베그젤마까지 확보해서, 이제 실적단이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개선 기대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상으로 이제 20만 원권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어제 오늘 고점인 이 부분들을 이제 2시 반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윗꼬리 형태를 커버하면서 마무리하는지를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